아, 이랬으니까 또 출출하죠. 그럼요. 뭘 좀 한번 만들어 먹어보죠. 이건 제가 봄에 쑥을 캐가지고 갈아서. 쑥가루? 예, 쌀가루에 향긋한 쑥가루를 더해서 떡을 만들 생각입니다. 아, 이렇게 떡도 직접 만드시나 봐요? 그냥 집에서 조금씩 해 먹는 거니까. 오늘 특별한 날이잖아요. 그죠? 아, 그 명절 같죠? 예, 스태프님 다 이렇게 계셔 가니까 진짜 명절 같아요. 시끌벅적하죠? 오늘이 여기 제 3년 만에 오는 명절인 것 같아요. 산에 산으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놀러 온 적이 없었잖아요. 그죠? 예, 이게 명절이죠, 뭐. 어머니가 요 밥을 하고 나면 여름에 옥수수 이파리 있죠. 네. 옥수수 이파리를 밥이 보르르 끓고 나면 그 위에다가 이거 이제 쑥 아니면 밀가루 아니면 그 뭐 쌀액이 이런 걸 갈아 가지고 쑥개떡을 해주는데요. 그걸 해가지고 밑에 처마 앞에다가 이렇게 쏘쿠리를 이렇게 하고 거기다 걸어놓으면 그거 꺼내 먹는다고 의자 밟고 올라가고. 아, 그때 먹었던 그 맛이 날지는 모르겠지만 엄마의 손맛을 기억하면서 한번 만들어 봅니다. 이거는 송판에 먹던 건데. 아~ 깨하고 막 이런 거. 이 안에다가 요거를 넣는 거군요. 송편처럼. 네, 송편처럼. 오, 맛있겠다. 산이 준 밤과 깨 그리고 설탕을 넣어서 달콤한 맛을 더해봅니다. 아, 진짜 명절 같아요. 이렇게 만들고 있으니까 추석 같네, 추석. 아, 진짜 떡 하나에 마음이 아주 풍족해지는 것 같아요. 떡 다 쪄졌는데요? 우리가 직접 해서 더 맛있을 거예요. 그러니까요. 한번 잡숴보세요. 네. 아니 근데 이렇게 직접 떡을 만들어 먹은 지 되게 오랜만이에요. 어우, 딱 봐도 아주 그냥 쫄깃쫄깃해 보이는데요. 쑥향이 솔솔 나죠? 되게 잘 됐어요. 아무래도 집에서 만들었으니까 우리가 그 떡집에서 먹는 그런 떡이랑은 그래도 좀 뭐가 달라도 다르겠지 했는데 되게 잘 됐네. 진짜 쑥개떡이네. 그거 해가지고. 그냥 떡만 먹으면 밋밋한데. 예. 안에 이거 이렇게 씹히는 것들이 있어요. 밤. 그다음에 깨. 설탕이 딱 들어가서 약간 송편 느낌도 나고. 송편 느낌도 나면서 그냥 우리가 제목이 쑥개떡이지만은 그냥 형식으로는 막 이것저것 다 했으니까. 예. 그냥. 우리 두 사람이 만든 두 사람 표 쑥개떡이에요. 진짜 맛있다. 진짜 맛있어요. 감사합니다. 이제 이곳의 불편함은 잊은 지 오래입니다. 그녀는 하루하루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을 누리며 마음에 쏙 드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.